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카페에 이제 1회차 이제 기계 기사 시험이 한달좀더 남았죠. 그래서 많이 회원수도 많이 늘고 접속 인원도 많이 오고 많이 와서 물어보시는데 이분은 이 학생은 이제 프로파일이 안 잡힌대요. 그래서 파일을 첨부해 줬는데 요거거든요. 이게 한마디로 요 바, 요렇게만 돌출하고 싶은데 요 구멍 난 상태로. 근데 이게 안 되죠. 이뭐 구속 조건도 다 켜놨네요. 이게 왜 좀 뭐 제대로 그린 것 같긴 한데. 제대로 그린 것 같죠? 근데 왜안 잡힐까요? 안 잡히죠? 구속 조건도 다 들어간 것 같은데, 얘가. 안 잡히네요. 이런 거는 여러분, 왜안 되는지 알려하지 말고, 그냥, 새로 그리는 게 훨씬 100배, 1000배 더 빨라요.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. 이거 뭐 1초 만에 끝나는 건데. 이것만 다시 그리면, 다시 하면 되잖아요, 이거는. 이거 뭐 옵셋으로 땡기면 끝 아닌가? 3초면 되잖아요. 다시 하는 게더 빨라요. 잡히죠? 이렇게? 됐죠? 다시 해야 돼, 이거는 뭐, 저거를 왜안 되는지. 찾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려요. 우리 애들한테 말하지만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그냥 다시 그리라고요. 그게 더 빨라요, 솔직히. 뭐왜 이게 왜안 되지 하면 찾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개더 물어봤는데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하는데 돌출이 안 되는 곳이 계속 생기더라고요. 이건 당연히 돌출 안 되죠. 이내 저번에 리브 설명할 때 한번 해줬는데 리브도 여러분 이렇게 동글뱅이 해가지고 여기 딱 맞게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 필레 안 들어가요 하면서 이상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. 왜냐면 얘가 파고 들어가야지. 파고 들어가서 녹힌다 하죠. 합집합으로 녹아야지 여기 이제 붙어가지고 필레 값이 들어가지. 리브도 마찬가지고. 뭔 말이냐면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.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.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죠. 뭐 20. 자 여기서 이제 자이 평면에 볼게요. 이 평면에 이제 리버 있죠, 여러분. 리버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. 자 여기 밑에 안 그려졌네. 자. 얘를 양쪽으로 리브 오밀 돌출했다. 이래놓고 여기 필렛 값이 안 들어가요. 이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. 이래 저번에도 이런 애들 있었죠. 이거 물어보는 애들. 이렇게 리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필렛 값이 안 들어가져요. 이렇게 당연히 안 들어가지지. 이 들어가겠어. 얘랑 보면 여기 띄어져 있는데. 얘가 안 들어가잖아.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랬냐면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.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. 얘가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안으로 좀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. 여기는 뭐점 찍어 점한 개뭐 찍어가지고 이 높이 여기서 맞추면 되지. 뭐이 높이가 있다 치면 이 높이 맞추면 되잖아. 이렇게 저 점으로 얘는 수평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. 됐죠?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녹화야지. 이렇게 녹화야지. 여기가 이제 필렛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. 들어가지잖아, 이제. 맞죠? 이 3D를 제대로 안 배우고 3D2를 배워서 그래요. 이게 왜 저런지 모른다는 이유는 3D를 잘 모른다, 그 말이에요. 그냥 책 보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따라 하다 보면 그게 튜토리얼식, 강의 방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3D를 하고 있겠지. 그래서 내가 어떻게 3D 강좌를 이제 학생들한테 들으라는 이유, 그거예요. 어떻게든 3D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어떻게 3D 할때 어느 정도 3D 개념을 잡아놓으면 이게 왜안 들어가는지 금세 알아가지고 해결할 텐데, 3D를 모르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. 이거는 볼까요? 이거 저기 가는 거니? 이건 같네.
이렇게 스케치를 하니까 안 되지.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스케치하는 방식은 안 좋아요. 이게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은 뭐 CAD 3D, 2D에 스케치가 있으면 이게 좀 편할 수 있어요. 스케치만 들고 와서 바로 작업하면 되니까. 근데 인벤터로 그릴 때는 나중에 이렇게 그리면 수정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. 얘가 어디 거니? 잠시만. 요 밑에죠? 요 밑에를 여기가 아니라 얘를 돌출한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. 예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? 얘를 돌출하려면 쟤까지 같이 해야겠네요. 여기까지 이거죠. 얘까지 같이 하세요. 됐죠? 저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? 그래야지 여기 뭐 이게 뭐 필렛 값이 뭐 이렇게 뭐 들어가든가 말든가지 필렛 값은 뭐 이건 3mm 처리 해주겠네 보니까. 됐죠? 돌출할 때 위에 거까지 뭐 같이 하든가 해야지. 이 구멍은 제대로 났나? 제대로 났지. 됐죠? 이렇게 하면 나오죠. 돌출할 때 위에 뭐 스케치 하는 게 있구만. 위에가 그냥 같이 찍은 거, 위에가 같이 찍은 것 뿐이 없어요. 밑에 거만 한다고 얘가 밑에 딱 맞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. 어차피 녹으면 여기는 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.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지.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? 자, 아시겠죠?